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나요? 초록초록한 나무들, 파란 하늘과 따뜻한 봄바람, 향기로운 꽃향기가 절정입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분주함 속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이성리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일상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나들이 인파로 고속도로 전체가 밤 늦게까지 지속됐다고 해요. 그럼 5월의 둘째 주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강서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인데요. 서울 강서현천 여성의 전화 행복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부설 강서양천 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 강서양천 여성의 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권익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로서 상담 사업과 지역 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첫 초대 손님인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현천 여성의 전화에서 5월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보통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로 많이 홍보되어 왔는데요. 지난 4, 5년간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성평등 이슈가 주된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그동안 일상의 영역과 친밀한 관계, 특히 가족에 대한 구조를 성평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차별,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 성별 권력의 불균형 등으로 벌어지는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는 18일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기면영 선생님을 강사로 초청해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여성폭력을 주제로 젠더 인문학 강좌를 열고요. 더불어 5월 24일, 25일 오후 3시 우장산 일대, 화곡본동시장 일대에서 도보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네, 가정폭력의 문제는 최근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로 더 심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총 1723건 중 가정폭력이 1186건으로 68%를 차지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실제 신고율이 1%고 그중 기소율이 10% 미만인 아주 만연된 폭력이기도 합니다.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피해자들이 고립되어 드러난 상담 건수, 신고 건수보다 전체 가정폭력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고 중범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보 캠페인, 카드뉴스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없는 강서를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 부탁드려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장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날에는 선물을 주거나 혹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념일이 아니어도 이벤트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분들, 각자의 삶에 큰 이유가 된 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도 기억하고요. 다음 주도 다양한 강서지역 정보를 준비할게요. 따뜻한 봄날이지만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5월의 선물, 푸른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